반갑습니다. 돌아온 리뷰왕 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예초기를 두 개 가지고 있죠. 저희가 아마 작년에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요거 나리온 42V 전동 예초기, 이게 이제 전문가용입니다. 아주 더 새롭고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더 쓰기 쉽게 리뉴얼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리즈가 리뉴얼돼서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해지고 여러분들이 더 쓰기 편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어느 게 작년 걸까요, 다그당님? 큰 거요? 오, 정답입니다. 오, 여기 뒤에 쇠뭉치 있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밸런스 맞춘다고. 근데 올해 좀 더 짧아졌죠. 그리고 쇠뭉치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길이를 중간에 10cm 이상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넣었다 뺐다. 그러면 짧게 사용할 때는 이 쇠뭉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존에는 너무 길었던 거야. 저한테는 딱 맞았어요. 근데 제가 키가 184잖아요 근데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쓰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표준 사이즈로 딱 맞춰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장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리뉴얼 되면서 작아진 대신에 이런 뒤에 무게추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벼워지면서도 더 쓰기 편해졌다.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은 늘려서 사용하면 되니까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 거를 그럼 왜 가지고 있을까요? 올해 리뷰할 줄 알고? 몰랐죠. 그죠? 근데 왜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잘 썼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달람이 주력으로, 정원용으로, 그 다음에 텃밭용으로 논두렁 예초할 때 주력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년 것 중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스마트 모터라고 해서 이게 로드가, 그러니까 힘이 걸리면 모터가 알아서 윙 더 힘을 더 세게 냈는데 이게 한국인의 정서에 안 맞아요. 한국인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풀악셀. 네. 무조건 힘센 걸 해야 되는데 얘가 하다 보니까 힘을 세게 했다, 작게 했다, 작게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이용자들의 어떤 불만들을 다 접수를 합니다. 나리오는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을 접수해서 이번에는 소비자가 직접 1단, 2단 조절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자, 구형은 이제 빠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날과 와이어가 두 개가 동시에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와이어 날도 이렇게 40개씩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와이어도 초보자들도 아주 손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농사도 짓지만 정원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와이어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논두렁이나 밭두렁 이런 데는 그냥 이도날 갖다가 쫙쫙 치면 되지만 이런 이도날 경계석이나 화단 있는데 들이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때? 와이어가 그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원 관리할 때 너무 유용합니다. 제가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새 걸 끼워놨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돌 같은 데 있는데.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세요. 이게 안전모, 안전망, 그 다음에 장갑, 그 다음에 무릎 보호대. 이렇게 지금 다 있죠. 아, 토시도 있습니다. 나리온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기본 장비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 세트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초기를 사고 나서 예초하려고 갔더니 장비가 없어. 그래서 위험하게 그냥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막 3만원, 4만원, 5만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나리온은 기본으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초기를 사시면 그냥 바로 그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좋다. 아, 따로 사려고 하면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 나리온 예초기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반으로 접힌다는 거예요. 반으로 접혀서 여기 보시면 가방 있죠? 이 가방에 딱 수납해서 자동차 트렁크나 이런 데도 아주 손쉽게 수납이 되면서 24년형은 또 하나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예초를 하다 보면 보통은 딱 일반 방향, 바닥을 향하게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데 벽면 같은 데 하려면 어때요? 자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때요? 힘들죠?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딱 내리시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헤드만 돌아갑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딱 고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예초할 수 있고, 나는 똑같이 바닥을 보고 있지만 예초기는 어때요? 옆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각도를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안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 됩니다. 이렇게 탁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나리온의 진짜 큰 장점이 뭡니까? 국내에서 무상 AS가 1년이 된다는 거잖아요. 2년, 3년 뒤에 유상으로 가도 어쨌든 국내에서 AS 맞을 수 있으니까 싸고 빠르게 AS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의 니즈를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해요. 23년도에 고객들이 좀 불편했는데 아,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딱 들어보고 실제로 시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아, 이게 좋다라고 싶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리뉴얼해서 내놓는 이런 업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부 그 외국계 대기업들 횡포들 보십시오.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AS도 안 해주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고객이 알아서 쓰세요. 뭐 안 하려면 말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나리온 제품은 얼마나 좋아요. 국내에서 AS 되고 부품 수급도 좋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꿀팁인데 나리온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5% 할인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구매 금액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 10%까지 혜택이 있으니까 나리온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사용상의 편의가 개선된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안전 트리거를 위에 거를 누르고 이걸 당겨야지만 작동이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안전 트리거가 이 밑으로 와 있습니다. 밑으로.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밑으로. 그죠? 그래서 혼자 손을 넣고서 밀면서 누르면 바로 작동이 돼요. 그럼 여기 위에는 뭐냐? 로우 하이 버튼이 있습니다. 로우. 그 다음에 하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게 모터 성능도 한 20% 전작 대비 향상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전원 생활하면서 저희가 지금 텃밭만 한 350평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관리하거나 저희 집 주변 길가, 뭐 농로 이런 데 예초하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되면서 또 하나 대변형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아, 말할 게 너무 많다 지금. 뭐냐면 이 배터리 하나 갖고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전동 예초기는 배터리 충전하는 것 때문에 조금 그래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또 엔진 예초기로 가긴 싫어. 왜 가기 싫을까요? 엔진 예초기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기름 다 빼내야 되죠. 오일 넣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해 시동 안 걸려요. 그리고 또 냄새 나죠. 보관할 때 위험하죠. 그래서 보통 전동 예초기를 쓰잖아요. 왜? 얘는 관리할 게 없어요. 뭐 오일을 갈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터리 빼고 그냥 창고에 집어넣어놨다가 내년도에 쓰면 끝이에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 3시간, 4시간씩 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런 분들이 이제 불만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동 예초기를 안 써보신 분들이 약간 트집 잡으려고 에 저건 오래 못 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배터리 하나만 가지고도 웬만하신 분들은 다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예초를 하실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까지도 어떤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방이 나왔습니다. 배터리를 4개까지 끼워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방으로 짊어지고 여기다가 더미 배터리를 탁 끼우시면 배터리 용량이 4배로 늘어나는 효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토론이 길었고요. 이제 성능 시험해 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 이제 화단 이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데 이도날 넣을 수 있습니까? 쇠날 못 넣어요, 이런 데는. 그럼 어떻게 돼? 이때 와이어를 쓰는 겁니다. 자, 가시죠. 자, 어떻습니까? 돌이 있어도 깔끔하게. 이 와이어의 그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주니까 따로 살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와이어는 약하냐? 와이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조금 강한 것들 있잖아요. 약간 목줄화되는 것들 한번 배로 가보시죠. 가시죠. 이거 저희가 찍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일부러 풀을 안 뱄어요. 이거 보시면 이 밑에가 목줄화돼요. 이거 굉장히 질기거든요. 이거 보세요. 손으로 잘 뜯어지지도 않아. 보이세요? 뜯어지지도 않아, 얘들. 엄청 질겨요. 이게 섬유질이라서 엄청 질기다고 얘네들. 쭉 한번 여기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희 여기 담장 만든다고 목재 있잖아요. 목재 다치지도 않고. 그죠? 굉장히 깔끔하게 되죠. 네. 자, 더 해보시죠. 갑시다. 자, 방금 전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쭉 보이세요? 엄청나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이고이 잘 모아놨습니다. 한 방에 처리하려고. 저희 담장 밑에 보면 여기 틈이 한 10cm에서 15cm 정도 틈이 있거든요. 그 사이까지 다 예초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도날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근데 또 힘이 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는지 끝까지 쭉 한번 찍어주십시오, 달기장님. 자, 어떠세요? 요렇게 와이어로 하니까 이런 나무 밑에 같은데 집어넣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완전히 목질화된 것도 있죠? 여기 두꺼워서. 그죠? 이런 것들은 와이어로 하면 되긴 돼요. 넣으면. 근데 와이어한테 무리일까요? 무리가 아닐까요? 무리란 말이야. 요때 이제 이도날로 변경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도날로 갈았으니까 확실하게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로우 하이가 있거든요. 이도날로 할 땐 로우, 와이어를 할 땐 하이로 하세요. 처음엔 물론 하이로 해도 되지만 전문가분들이 아니시면 이도날로 바꿨을 때는 로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나갑니다. 아셨죠? 회전수를 좀 RPM을 작게 하세요. 자, 보셨죠?
원래 순서는 이도날로 먼저 쫙 베고 나서 나중에 와이어로 디테일 잡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본인들이 좀 아끼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도날로 쭉 굵은 거 날리고 이런 나무나 쇠 닿는 부분들은 와이어를 한 번 더 싹 정리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도날 지금 저속으로 사용했잖아요. 저속으로 사용해도 웬만한 것들은 다 나갑니다. 자, 이제 진짜 하드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논두렁 밭두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이게 진짜지. 네, 어떠세요? 이런 논두렁, 길 두둑 이런 데도 억새풀들, 목줄화되는 풀들, 넝쿨들 그냥 가차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도날과 와이어 둘 다 사용 가능하고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20만원대입니다. 물론 29만 8천이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20만원대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30만원이 넘질 않아요. 이런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내고 무상 AS 일련되고 국내에서 수리가 되고 부품 수급도 용이하고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리뷰했던 거를 1년 이상 두면서 집에서 계속 사용했던 이유가 있겠죠. 다른 것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나리온에서 이번에 42V 전문가용 예초기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전동 예초기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이 나리온 거 한번 진짜 베스트 원투 여기다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불만이신 분들 배터리 팩 구매하셔갖고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불만 사항들이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예초 시즌이 온 김에 나리온 예초기를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됐고 이런 안전판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 돌 튀고 막 빵꾸 나고 깨지잖아요. 근데 그걸 또 감안해서 올해는 또 하나 더 줬답니다. 안전판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드리고 많은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업체니까 우리 국산 그 예초기 업체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 나리온 전동 예초기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람이었습니다.